자, 이번 세팅은 말했듯이 폭풍 그림자 모드 세팅입니다. 아이 목이야. 파코르 정구 보여달라는 투수인데 판자당 천원 미션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돈 생기면 미션 갈게. 알겠습니다. 카피니 고마워요. 사회군님 13랜 대리인데 판자를 자꾸 제 앞에 내려요. 이건 많이 해봐야 하나요? 사회군님도 예전에 그러셨겠죠? 제 앞에 내린다는 게 무슨 말이겠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경량화 끼면 체감 조금 납니다. 근데 뚜벅이 입장에서는 저기 초보 아니면은 경량화 꼈다고 상대방을 놓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핏자국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멈추고 내리면 앞에서 내려요? 무슨 말이지? 아 본인 가는 길 앞에 내리냐고? 그거 되게 많이 했어. 그거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그거 많이 하면 사라집니다. 저도 진짜 많이 했어요. 살구님 요즘 며칠째 누워서 방송 보면 잠이 들어요. 목소리 ASMR 샐러드 트레이. 아 호우시드니 감사합니다. 배드엠이네요. 괜찮습니다. 반부들 들었기 때문에. 자 일단 은신했을 때 이동 속도가 되게 빨라집니다. 폭풍을 들었어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하냐면은 여기서 저기 지나가죠 저기. 설레고 은신을 하고 부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자 보드가 발동을 하면서 엑스텔 간단하게 낚아주고요. 그림자 보드가 발동을 하면서 판자를 빨리 붙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 또 판자가 있다. 그러면 이거 이건 밸런스드. 봐봐 여기 판자가 있잖아. 그림자 모드로 박살내는 거예요. 왜 일로 가려고? 일로 가면 안 되지. 다시 쓰고. 예, 분노는 끊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분노로 잡는 세팅이 아니야. 이거 지금 칼 찌르기 실패했죠. 아낀 걸 수도 있고요. 영, 한명 여기 발정이 한명 돌리고 있고 걸고 은신하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한대 때릴 수 있죠. 이게 폭풍을 이용해서 이거 한대 때리면 뭐다? 3픽 4픽이 저기 쫓기는 줄 알고 구하러 와본다 그랬죠. 이게 운영이에요. 은신 푸는 척 하면서 판자 빼놓고 이거 한대 때려야 돼요. 보호막 제거해야 됩니다.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 은신을 활용한 플레이가 진짜 좋아. 생존자 입장에서는 진짜 압박이 큽니다. 계속 따라오니까 속도가 빨라가지고 계속 따라와. 절고 또 은신으로 다녀요. 다 보이죠? 아이언을 쓰면서 실효는 없는 것 같아. 이거 데드하드야. 이거 눈치 보잖아. 데드하드입니다. 잘 봐요. 데드하드 잡고 들어서 걸고 이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맵을 넓게 활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진짜 강한 세팅이야. 그리고 어디로 튀는지 잘 봐요. 지금 오른쪽 끝으로 가죠. 그럼 우리는 좌측으로 우측으로 가서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줍니다. 맵 끝에서 치료할 거예요. 저기서 치료했네. 따라가면서 이 앞에 뛰어간 흔적 있죠? 저기 있네요. 저 친구를 잡아줍니다. 있어? 여기 막아주고 내릴 거야? 못 내리죠. 지금 길막 됐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다시 들고 이 세팅이 제가 생각하는 종구의 정석 가장 강한 세팅입니다.
다시 걸고 여기 실어주고 있어요. 막아내고 은신하재 내릴겁니다. 잘 봐요. 내리는데 저는 은신을 해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신 해제 안하면 은신 상태에서 빠르게 판자를 부수는 걸 활용을 해서 따라가줍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릴거 아니야. 위협하면 안 내리면은 한대 때리고요. 죽으면 이지선납니다. 다시 은신 상태. 그냥 딴데로 뛴다? 은신으로 따라가면은 3초 안에 따라잡혀요. 이거 내릴 거거든요. 잘 봐요. 내리는데 은신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파괴하고 다시 은신을 따라갑니다. 결점이 없죠? 브루탈이 필요가 없죠? 여기서 사망을 됐어. 점수 먹기 되게 좋아요. 점수 먹기도 좋고 생존자 압박하면서 판자 빼기도 좋고 맵을 넓게 활용을 하면서 운영을 하기도 좋고요. 다시 걸고 바베큐는 천리로 멀리는 봐주면서 여기 한 명 있겠죠? 이거 박살내고 이거 박살내는 속도도 빨라져서 반부줄로 빼놨기 때문에 이거 내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안 내린 맞아요. 말했듯이 부술 때 은신으로 부수고요. 구하러 왔네요. 워낙 유리해가지고 이렇게 다 때려도 돼. 은신으로 다시 따라가고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내리죠. 뭐야? 놓쳤네. 박살내고 다시 은신으로 따라가. 이제 죽었죠? 그리고 상대방 앞길을 막아버리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기 인성존으로 가려고 했으면은 제가 막아버렸을 거예요. 여기는 유사판자죠. 넘으면 죽어요. 자, 박살내주고 1픽도 마무리. 얘도 죽었어요. 아, 두번째인가? 세번째일걸? 지하 한명, 저 끝에 한명. 지하는 할배, 왼쪽은 클로댓. 실루엣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은 여기를 먼저 공략을 하면은 여기 인성존을 먼저 막아버리고 박살을 내고 반부줄이 있기 때문에 배드엠에서도 괜찮다 그랬죠. 판자가 없기 때문에 한자 맞아야 됩니다. 판자를 계속 강요를 해요 이 세팅은. 근데 없잖아. 아까랑 똑같이 대자뷰죠? 잡고 여기 앞에까지 봤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근데 내리고 갈 거예요. 이거 즉시까지 사용.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길 막아줘요. 인성 좀 못 가게 스피드로 막아주고 때립니다. 절로 가는데 은신을 이용하고 반부줄로 막아버리고 앞으로 가서 판자 없으면 죽어야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입니다. 즉시를 썼는데도 는 불굴이다. 나갔어요. 킬리언으로 잡아줍니다. 여기가 무서운 점은 아니 저기요. 아 살아. 그냥 살아라 살아라. 들어와서 내가 이제 힐 내준다 이놈아.
구라야. 제재. 올킬입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올킬을 하지 못하고 활집을 맞고 개구멍으로 나가겠는데, 이 맵은 개구멍이 어? 이걸 못 들어? 살려주자 이 정도는. 종구떡 상품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호우! 종구의 정석입니다. 제 기준 종구의 정석이요. 아이브 유튜브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유지비만 아니면 상당히 좋은 세팅이에요. 봤죠? 게임 내내 압박하는 거. 종구의 종은 두 번 울린다. 아, 폭풍 종은 5,000원 감사합니다. 폭풍 종구의 돈에는 두 번. 아, 폭풍 종군이 돈에는 두 번 5,000원 만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살아 오늘 봄에서 살구랑 같이 너스한테 쫓겼는데 대신 집 처방해줬죠. 고마워 살구. 아, 님 감사합니다. 그래요.